KB스타즈입니다. 허예은, 심성영, 김민정, 강희슬, 박지수 선수입니다. 네, 오늘 삼성생명의 베스트 5 살펴드립니다. 조수아, 강유림, 박태미, 이명관, 이혜란 선수입니다. 네, 역시 뭐 지역방어로 상대에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긴 게 오른쪽 잘 봐줬네요. 찬스 걸렸나요? 들어갑니다. 5대0으로 출발하는 1쿼터의 KB스. 3초 남았습니다. 허예은 플로터 성공합니다. 오늘 현재 필드골 100%인 KB스입니다. 가로채기! 가로채기를 향한 삼성생명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레이업 강희슬! 강희슬 5점, 허예은 4점. 9대0으로 앞서는 KB스타즈입니다. 삼성생명 조수아 짧게 주고 다시 공 나옵니다. 스텝백 던졌습니다. 투펀치 들어갑니다. 강유림! 그래도 강유림 선수가 굉장히 좀... 여묘라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석점 김단비! 첫 석점이 터지는 삼성생명입니다. 왼쪽. 아, 여기서 뒤로 크게 나왔고요. 스피드 빠르죠. 심성영 그대로 레이업 해결합니다. 심성영. 특히 이렇게 일선에서의 타이밍이 약간 맞지 않았고요. 턴어라운드 터닝슛 클린샷입니다. 김단비. 그래도 지금 지각으로 공헌을 하고 있거든요. 심성현 선수의 어떤 의지가 돋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명관! 이명관입니다! 네. 하이라이트 필름을 하나 찍어주는 이명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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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책이 나오기 직전인데요. 실책 나왔습니다. 가로치기 성공! 이명관! 아빠 재미를 보고 있어요. 김단비 들어옵니다. 자, 비하인드 백패스. 신인스를 본인이 던집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물 흐르는 멋진 패스워 그리고 마무리까지! 그렇죠. 또 뭐 김남희 강유림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명관에게 신이슬 캐치인샷 들어갑니다! 통점 수리 포인트! 네. 신이슬! 네. 자, 림 바라보면서 이명관 3초 남았습니다. 시간 쏟깁니다. 딥3를 던집니다. 오! 이명관입니다! 와. 던졌습니다. 다시 이렇게 던졌는데 이명관! 이명관 선수 슈팅은 무슨 대포가 2점으로 마무리시켰고요. 이명관 들어가나요? 들어! 갑니다! 이명관의 응원송이 다시 한번 터집니다. 중앙으로 달려주는 김민정이고요. 자, 윙에서 바로 던집니다. 석점! 속공 석점 강희슬! 네.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동점! 네. 완벽한 뭐 얼리 오펜스. 네, 박지수 다시 빼줬고요. 허예은 또다시 강희슬의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통과. 다시 받습니다. 이명관 던집니다. 점프슛. 이명관 이명관. 네. 자, 느슨했던 경기가 다시 한번 팽팽해집니다. 발 빼면서 강희슬. 강희슬. 네. 자, 이곳 강유림 한 사람을 뚫고 길게 발 빼면서 왼손으로 정리하는 네. 멋진 푸덕을 보여주는 강유림 길게 신이슬 탑에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는데 패스였어요. 골밑! 와! 시간 차이투! 차이투 하나 더! 네. 자, 지금 굉장히 신이슬 선수의 굉장히 김소담 오른쪽 보이죠? 김소담 다시 삼각 패스 연결! 한 템포 쉬고 던지는 김민정! 그렇죠. 마무리 차이가 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정말 마무리의 모습이었습니다. 6점 차. 신이슬 자신있게 올립니다. 클린샷! 석점! 네. 60대57 석점! 석점 던집니다. 들어옵니다. 이혜란 3 포인트! 사실 이혜란 선수 쪽으로는 강유림 정면에서 조수아에게 반대편 크게 맞습니다. 신이슬 석점! 들어갑니다! 동점! 삼성생명 아웃넘버 상황입니다. 아웃넘버 상황. 신이슬 살짝 기대고요. 올려놓습니다. 신이슬입니다. 네. 역전 삼성생명. 자, 다소 안심하기는 두 팀 모두 이런 상황. 허예은 돌파 던집니다. 허예은! 네네. 허예은 선이에요. 당시 외곽으로 공격 기회 계속 살려갑니다. 던졌는데요. 들어갑니다. 강희슬 레이업 득점. 상황이기 때문에 가로채기 허예은. 자, 따라오는 심성영 보이고요. 마무리까지 하는 심성영입니다. 자, 속공 라인업 스몰 투 스몰이죠. 11점 차고요. 자, 이제 공격이 좀 빠른 공격이 필요하죠. 석점을 던집니다. 강희슬 석점. 자, 3포인트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백업 찬스 만들었고요. 석점 오! 실수입니다. 아 오늘 삼성도 대단합니다. 네. 네. 일단 공격 빨리 해야죠. 자 코너 찬스입니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김단디 성공입니다.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위에서부터 야, 석점을 어렵게 쐈습니다. 아, 립 맞지 않으면서 오늘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최종 점수 79대 75. 원정팀 KB스타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합니다. 네, 양팀 다 정말 치열하게 접전을 펼쳤는데요. 특히 삼성생명의 젊은 선수들 어떤 에너지, 좀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네. KB스타즈는 어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높이를 살리고 또 리바운드 가담, 또 김민정 선수의 4쿼터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